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보다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속, 어디 교단, 어떤 교파,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담임하는 특히 담임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증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이 꿈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인 이호셉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고향이 어딜까? 또 학교는 어디로 다녔고? 아마 많은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궁금해 하시는 걸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에 보면 간증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 간증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살아온 삶, 또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이제 설교하는 것을 간증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간증 설교를 성경에 보면 여러 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까지 한다면 아마 간증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간증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라고 이제 섬이 있죠. 지금은 지도읍인데 옛날에 섬이었어요. 해제면하고 이렇게 연육이 되기 전에 무안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도 또 의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섬. 목포에서 그때 배를 타면은 여객선을 타면은 7시간 30분 정도 가야 되는, 하루 종일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의도라는 섬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곳에 아주 정말 이 촌놈, 섬놈 중에 이거 촌놈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지금은 가구 수가 더 많이 줄었는데 한 100여 호 정도 살고 사람은 몇백 명. 거기에는 이제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는데 지금 분교 학생이 몇 명밖에 없다고. 그래도 그때는 꽤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뭘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알아드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뜯기로 갑니다. 소 끌고 풀뜯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깔베고, 그리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고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뻘땅에 가가지고 짱뚱이 잡아서 고 먹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성탄절 날 무슨 사탕 준다 뭐 준다 하니까 가봤다 하지만 그런 아예 교회 자체가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교회를 한 번도 본 적도 간 적도 없고, 유교적 전통이 강한 종갓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정말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육지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크나큰 좌절을 맛봤어요. 저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다 진학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다고 항상 칭찬받고 상만 받았던 나는 이게 뭔가 너무 큰 좌절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직원으로 일도 하고 호떡 장사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영 영장을 받고 1977년 6월 7일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오셔 설교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예배 끝나니까
카스테라 빵 하나하고 우유를 주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빵과 우유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은 이제 제 인생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한 훈련과 단체 생활, 팔도에서 모인 그 사나이들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제 인생의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 12.6 사건이 일어났고 신군부의 12.12 쿠데타도 일어나서 최전방에 있던 저희들은 GP, GOP를 들락날락하면서 정말 그런 경계를 서고 위급한 때를 지냈습니다. 1980년 3월 6일 날 제대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중 5월 달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험이 무기한 연기돼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지금 일로의 고향인 그 선임을 만났어요. 그 보니까 저랑 굉장히 친했었는데 그 선임이 이제 저한테 고민하고 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자격증을 따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자격증 시다. 나도 막막했었는데 자격증을 따고 수협 중앙에 내가 냉동기사로 취직을 했는데 보너스만 1300% 나온다고 하면서 야 지금은 자격증이 최고야 자격증 시대니까 자격증을 따 그러는 거예요. 그 선배 말을 들었고 보니까 소름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딸 수 있는 자격증 가운데 제일 어렵고 대우가 좋은 거에 뭐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냉동 자격증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학원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하루를 3등분 해가지고 24시간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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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분 해서 제가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머리도 아예 스포츠로 깎아버리고 잠이 오면 가서 물에다 담그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았을 건데 이렇게 공부해보기는 내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 최단기간에 1기 1차 2차가 있는데 그 학원에서 최단기간에 제가 이제 1차 2차를 합격을 했어요. 자격증을 땄죠. 그래 이제 어디 이제 회사에 그때는 목포에 선창에 가면 냉동 회사들이 무슨 수산 무슨 수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서남해안에서 고기 잡은 배들이 목포항에 들어오면은 거기 가서 냉동을 시켜요. 그리고 또 얼음을 그 배들이 싣고 가. 그래서 그때 이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때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기계실을 관리하려면 냉동 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급 기사가 되면은 굉장히 대우가 좋았어요 아주. 개정한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거기서 학원에서 시온 지금은 이제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시온교회라고 해보니까 시온성교회로 바뀌었는데 시온성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갔죠. 이 부흥회를 가서 뭐 설교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부흥사님이 굉장히 재밌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때쯤 다 눈을 감으라더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일어나라고요. 야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다니 친구 녀석이 보면 어쩌지 하고 막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기도 지금 보니까 축복기도를 간절히 해주시고 나서 뭐라면 앞으로 교회를 나올 사람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나올 사람 자리에 앉으라고. 그럼 자리에 안 앉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리에 이제 앉았죠. 계속 서 있을 수 없어요. 주일날이 되니까 전도한 친구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은 철저히 원래 지키는 그런 성질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를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저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들 때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사귈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는 제주도에 좋은 직장, 그때 이제 제일은행 좋은 직장이었는데 거기 취직이 돼가지고 떠나가고 교회 이제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강사로 제가 다시 이제 이 공부를 그때 제가 학원에 자격증 딸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이렇게 뭐를 하니까 그게 원장님이 저를 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좀 강의를 해주라고. 그래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진짜 자격증 시대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간 사람,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정말 막 학원에 몰려들 때였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곳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니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강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러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이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어때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아 이거 내가 뒤통수를 하나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는 무조건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저는 교회 다니도 술도 잘 먹고 담배도 꼭 피고 양말에다 꼬불 쳐가지고 다녀서 이렇게 했는데 좀 내가 어떤 날은 좀 위선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진짜로 믿든지 말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이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라는 기도, 진실한 기도를 처음 해본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당신이 진실로 살아있는 신입니까?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보여주자면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날마다 그 기도만 해요. 한 제 생각에 한 20일 정도 그런 기도를 했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산신령이나 무슨 도사처럼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무슨 증거하시거나 말씀하실 것 같은 이런 걸 기대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던 그 청년에게 당신 교회의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며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왔고 예언한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것.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주 그걸 들어보니까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미래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말씀에 너무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만 듣고 살았던 저로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쉽게 공감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모든 인간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아담의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행동으로만 지은 것이 죄가 아니라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것도 죄다. 이런 자범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이건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꼬인 실타래가 풀리듯이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걷히듯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의문이 한순간 사라지면서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잠자리에서인데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제 아침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은 어제와 동일하고 변한 것이 없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니까.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볼 때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먼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가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을 볼 때 저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제 마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저는 가난을 그 굉장히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게 행복하고 명예도 누리고 이런 걸 하려면 첫째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공과 돈 버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아, 제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어려서부터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했고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집안에서 누가 한 놈이 잘 돼가지고 형제들도 도와주고 해서 다 잘 되게 하려고 저한테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믿었던 녀석이 예수한테 미쳐버렸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얼마 있지 않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에 평생의 동반자의 반려자인 민영의 씨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곳에 얼마 지나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몸을 쳐 안 되니까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제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신학교를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한 번도 내가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보지 않고 책을 보다 자든지 기도하다 자든지 성경을 보다 자든지 불 켜놓고 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모님하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아이고 불 좀 끄고 자지 그런데 항상 제가 그러셨어요.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해줘. 근데 이제 그곳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듣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홍라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장로님들은 막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어요.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 전통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전통이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이런 일이 생겨나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는 너무나 종말론에 치우친 신앙, 항상 종말론. 그래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해.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것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불신자를 데려와도 정착하기 어려운 시스템 등이 영혼 구원에 불타는 저와 제 아내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잠언 18장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내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참 지혜를 배척하냐고. 무리에게 스스로 나내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 뭐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로 1989년 교회를 88년에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89년 6월 달에 꿈의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꿈의 교회라는 이름은 아니었죠. 처음에 우리는 장년 몇 명, 청년 몇 명, 중고등부 주일학교 몇 명밖에 안 되는 소수였어요.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오후에 저녁 퇴근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는 정말 일주일에 반절 이상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성령의 막 역사 강력하더라고요. 딱 그때 우리 부목사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면 제가 딱 이렇게 들어보면 이 찬양 소리가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느낄 정도예요. 부흥회를 하면 와서 사람들이 제가 둔강사 했는데 다 울음바다 눈물바다가 되고 막 역사해요. 2년 만에 교회 부지를 141평을 매입하고 3년 만에 교회는 청장년 100여 명, 중고등부 30, 40명,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70명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5년 만 연금평 160평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인 1998년에는 청장년 출석 200명, 중고등부 150명, 어린이 주일학교 250명. 이제 출석이 600명이 넘는 중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7월 24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몇 년째 양을산에 있는 지금 저기 KT 중계소가 있는 양을산에 있는 거기에 보면 베델 기도원이라고 동문교회에서 만든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째 안에서 기도하면 졸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틀 뒤인 98년 7월 26일 날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매주마다 지금 저 중동 보고 쪽으로 가면 왕산 갈릴리 기도원이 있네. 그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내일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제 7월 25일날 토요일이니까 제가 주님께 물으니까 기도원에 가지 마라 그래요. 음성이 들려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하죠?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주고 성경을 주십시오. 아, 내가 할 말을 준다고 하지 않냐? 그래도 말씀이 있어야 돼. 성경이 뭐라고 했냐?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준다고 해. 그래도 제가 계속했더니 너는 누가복음 13장 5절을 찾아 읽기만 하라 그런 거야. 13장 5절을 찾아 읽어봤더니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야.
그 한 말씀 받아놓고 이제 주일이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저는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쥐어 성경 구절 딱 하나 받았으니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쥐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병력 같은 그런 위험이 가득한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 강대상 엎드려 있다가 성경과 노트를 딱 놓고 손을 이렇게 딱 올라가더니 저는 원래 이게 제가 암송을 진짜 잘한 사람이고 전에는 전화번호부가 필요 없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찬송과 가사가 저는 안 헤어지더라고요. 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잘 그 못하는데 이렇게 딱 손을 드는데 아니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곡도 가사도 안 봐도 자유자재로 찬양이 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아 그래서 성악가들이 이렇게 막 배에 힘을 막 호흡 복식호흡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 높은 음도 가사를 안 보고 곡을 안 보는데 자유자재로 막 굴러지는 거예요. 와,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딱 찬양이 끝나니까요 이제 딱 끝나니까 위에서 구름 같은 게 있죠. 쫙 구름 같은 게 내려오더니 저를 싹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제 느낌에 그러면 머리에다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딱 채우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빛의 속도로 오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목소리부터 그날 계셨던 분들 있지만 여기 목소리도 달라지고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11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와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그때부터 기적과 치유 3년 동안은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병원에 간 사람이 없었죠.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저는 그로부터 10년 동안 하루에 기도를 6시간 이상 성경은 3시간씩 보라는 그런 주님의 그 훈련을 저는 그냥 한 3년 하면 된 줄 알았는데 10년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었고 성령이 임하니 우리는 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의 지시로 몇천만 원밖에 돈이 없을 때 교회당을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지금 대지 4천평에 이 건물 현 시가로 하면 모르겠어요. 250억이나 300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하면은 이 건축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과로로 쓰러졌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몸살인 줄 알았는데 사실 토요일 제가 저녁에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일부 예배를 7시 30분에 하는데 1시간 잘 때, 2시간 잘 때, 어쩌다 많이 자면 3시간 잘 때가 있고 1시간도 아예 안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는 너무 내가 무리한 것 같다. 이러다가 이거 뭔 일 나지. 잠을 안 자고 하루 밤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강단에서 일부 2부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탈이 난 거야.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지난 살아온 66년 예수 믿은 지 42년 됐고 주님의 사역에 35년 동안 헌신해 왔는데 저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제 이제 뒤에 간증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간증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잘한 거 내가 가장 받은 큰 축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 가장 잘한 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삶의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돈, 명예, 권력을 쫓으며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았을 거예요. 또 저는 놀기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무튼 그런 세상 것을 즐기면서 솔로몬이 이미 헛되고 헛되다고 했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제 인생은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계신 그 나라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슬픔과 어둠이 없는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본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저는 이번에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9kg가 빠졌어요. 76kg인데 현재 오늘 아침 재보니까 67kg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눈 뜨고 있으면 그 고통 속에서 지난 한 달을 보냈어요.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뭐 이렇게 아프는 이 고통, 얼마나 그 고통이 이러면서 내가 삼천교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안 받았다면 주님 나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럴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암병을 투병하다가 암이 그 고통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요, 이리 등치 큰 어른들도 초등학생만큼 줄어들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고통을 당해서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9kg가 빠지면서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이 고통을 당하면서 욥이 받은 고통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밤이 오는 게 두렵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당하는 고통도 이렇게 힘든데 지옥에서는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을 당한다겠는데,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곳,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하루 이틀도 한 달도 1년도 100년도 아닌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꼭 예수 믿으십시오. 꼭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저처럼 교회만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거는 쭉정입니다. 그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집니다. 절대 알곡신자가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반드시 참된 신앙을 가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이 고통 가운데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깨달은 것은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정말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똥오줌, 대소변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마저도 내 제가 이게 처음에 몸이 아파 약을 먹었더니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힘은 여기 통증은 이로 말해서 그 힘을 쓰니까 항문이 빠지고요. 그 고통이 또 항문이 뭐 아예 얼마나 튀어나와 버렸는지 지금도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오늘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며 가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며 얼마나 정말 그런 어떤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까?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돌이켜보니까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샤워요? 목욕? 꿈도 꾸지도 못하죠. 그냥 말라리아에 걸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감사하고. 우리는 100가지 감사할 것인데 한 가지 감사하지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못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되던 일이 되고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게 된 자도 살게 되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은 은총과 귀중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에스더처럼 이방인이어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왕비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갈릴레 그 보잘것없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 기도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 뭘 몰라서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 사람마다 뭐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길을 계획해요. 저는 뭐 했냐면 예수님 이제 믿기 전에는 그거 놔둬봐요. 그대로 믿기 전에는 막 이렇게 이제 돈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러려고 이제 꿈을 꿨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있다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난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 많은 그런 어떤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후원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까닭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키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의 길, 그게 뭐냐? 축복된 삶의 길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고 축복된 길이야. 그래서 제가 내가 사업가 되어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목사님들 돕고 주일할 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럼 이 세상에 보냈지?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때 이제 신학원 공부하고 있었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2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보냈다. 아, 주의 종으로 이제 저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 삶을 쭉 66년 동안 돌아볼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 말씀은 그대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이제 말씀 조금.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최단거리로 해가지고 지름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 훈련과 연단과 이런 준비 과정 다 거쳐가지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할 때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마시는 물을 주시고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걸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 성공의 비결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절대로 성령 받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능력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주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목마름이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분기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98년 7월 24일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받았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만 알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세례, 오순절날 성령이만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98년 7월 24일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성령 받기 전에 10년 동안의 사역과 성령 받은 후에 지금 24년째 사역을 볼 때 제가 24년 동안 그 전에는 제 의지와 신념으로 했습니다. 정말 내가 강단에서 마다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념으로 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24년 동안 제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잠을 32년 지금 목회하면서 20년 이상 아니 거의 30년이죠 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매일 철학 금식은 말도 없이 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 설교하지만 한 주에 설교를 새벽 설교 5번 그리고 모든 설교 제가 몇 년 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철야에도 와서 안수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제가 볼 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 사인을 확실하게 주죠. 근데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제가 좀 변화하는 것이 더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제게 이 과로로 쓰러지게 해가지고 이제 큰 변화를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다시 한번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날아가가지고요. 자기 털을 다 뽑아요. 발톱을 바위에다 다 이렇게 해서 달아야 되고 부리를 바위에다 조아가지고 다 조아서 새 부리가 나고 새 깃털이 나고 새 발톱이 나면 다시 한번 독수리는 제2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제왕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쓰러져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가 태엽을 감으면 태엽이 돌아가, 너무 돌아가버리면 풀려져, 이제 더 이상 감을 수 없는 거예요. 나사못을 이렇게 하면은 나사못이 그 돌을 넘어버리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걸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도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능력으로 했지만 오직 성령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제게 그런 사역과 삶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힘으로 능력을 절대 못해요. 여러분 꼭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저는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과 기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주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려거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알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사모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하고
강단에서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뭐 방석을 갖다 의자를 놓을까요 하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안 믿는 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할 때 돈, 명예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돈이 뭐가 이 어디 있게 아무 소용 없어요. 권력이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꼭 예수님 믿어야만이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계획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묻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